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부터 30일 챌린지로 복근 운동을 해볼 텐데요. 1일차부터 30일차까지 매일매일 댓글로 기록을 하시고 비포 애프터를 정말 조금이라도 만들어내신 분들은 제 메일 주소로 비포 애프터와 댓글 캡처를 해서 보내주시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권을 상시적으로 쏘겠습니다. 자, 운동 시작할게요. 운동은 총 4가지로 실시를 할 거고요. 총 한 가지 운동당 3세트씩 진행을 할 건데 사이사이 휴식 시간은 단 20초예요. 15초에서 20초로 짧은 휴식을 취한 다음에 바로 운동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자, 1번 운동은 크런치와 레그레이즈를 같이 묶어서 할 거예요. 10개 갑니다. 하나, 둘, 엉덩이 움직이지 마시고 갈비뼈를 접어서 배꼽까지만 오시면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서 유지해 주세요. 턱을 충분히 당겨서 가슴을 더 접고 한 다리씩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호흡 뱉으세요. 둘, 다시, 셋, 상체 절대 안 움직여요. 넷, 다섯, 여섯, 배꼽에서 다리가 멀어지는 느낌으로. 일곱, 여덟, 허리가 계속해서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아홉, 열. 딱 20초실 거예요. 자,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반에서부터 날개뼈까지 몸통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계속해서 복부의 자극을 생각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바로 갑니다. 준비 시작. 하나, 올라올 때 호흡 뱉으세요. 너무 빠르지 않게. 시선은 자연스럽게 허벅지 사이 배꼽까지 가주셔야 돼요. 상체 유지. 천천히 다리 들고 배꼽 고정. 하나, 둘, 셋, 네, 허벅지 사이도 살짝 조여주세요. 다시, 다섯, 여섯, 일곱, 갈비뼈도 많이 아플 거예요. 여덟, 아홉, 열. 다시 쉬세요. 딱 15초에서 20초만. 호흡을 충분히 돌려야 돼요. 마시고 내쉬고. 20초는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요. 다시 갈게요. 시작. 하나, 발이랑 엉덩이 힘을 주고 절대 골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집중해 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유지. 가능하신 분들은 두 다리를 이번에 45도로 뻗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11자 복근 만들 차례예요. 바로 다음 동작 갈 거고요. 베이직 트위스트 크런치이기 때문에
한쪽 무릎을 접고 한쪽으로만 트위스트를 할 거예요. 자, 한쪽 손 내리고 한쪽 발 내리고 하나 누우세요. 둘 누우세요. 이 동작이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양손으로 머리들을 받치면 돼요. 이렇게까지 안 올라와도 돼요. 몸에서 가슴이 틀어지는 느낌만 나면은 충분히 11자 근육을 자극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반대쪽 엉덩이는 흔들리지 않고 고정돼 있어야 돼요. 8 9 자, 열에서 다리만 하나 둘 셋 반대쪽 갈게요. 하나 이쪽 엉덩이가 안 움직여야 돼요. 둘 많이 돌아가지 않고 팔꿈치를 완전히 접지 않아요. 열어준 상태에서 가슴 트위스트 내쉬면서 갈비뼈가 살짝 찢어지도록 틀어주셔야 돼요. 호흡을 깊이 뱉어주세요. 특히 트위스트 할 때. 마지막에서 다리만 하나, 둘, 셋. 딱 20초. 이 운동은 20초가 굉장히 짧을 거예요. 하지만 해야 돼요. 자, 이번에 처음부터 양손을 같이 머리 뒤에 두고 시작을 할 거예요. 호흡 가다듬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리는 여기까지 오지 마시고 다섯, 90도까지만. 여섯, 욕심내지 않아도 돼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상체를 반대쪽으로 틀면서 하나, 둘, 셋. 바로 반대쪽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상체 틀고 하나, 둘, 셋. 마지막 3세트는 베이직이 아니라 기본 트위스트 동작으로 한번 실시해 볼게요. 갈비뼈 잘하고 있어요. 이제 절반이 다 다르고 있어요. 자, 다리 들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호흡은 자연스럽게. 복근이 안 생길 수 없어요. 다음은 더블레그 스트레치 갈 거예요. 더블레그 스트레치를 굉장히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완성 동작은 이렇게 하는 동작인데 이걸로 할 거예요. 다시 무릎을 안아주세요. 자, 무릎을 안고 시선은 배에 바라본 상태에서 고개 안 움직이고 팔, 다리만 천장으로 펴세요. 다시 안으세요. 하나 했어요. 둘, 셋. 상체의 이 모양이 유지돼야 돼요. 아, 힘들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이거 해봐야 알아요. 이렇게 보고 비웃을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머리부터 가슴까지가 컬이 유지되는 거예요. 같이 팔다리가 너무 멀어지지 않게 드세요. 시작! 하나, 둘, 살짝 더 멀게 하고 있어요. 셋, 넷, 가져올 때 호흡을 뱉으세요. 무조건 복근 생겨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고 싶어. 할게요. 아! 가야 돼요. 준비. 시작. 하나. 자, 머리 아픈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버티고 머리가 안 흔들릴 때 가져오세요. 그래도 힘들어요. 세게 넣어. 와! 저 얼굴 확대하면 지금 코어에 땀 터져요. 마지막 운동은 토 터치예요. 토는 발가락이고요. 발가락을 터치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발가락까지 손이 안 닿기 때문에 정강이 터치로 할 거예요. 자, 가볼까요? 이렇게 하고 상체 올라와서 셋업. 준비. 갈비뼈만 배꼽으로 당기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짧고 굵은 운동 중에 하나예요. 직접적으로 그 복근을 예쁘게 단련시켜줄 동작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셔야 돼요. 2세트 더 갈게요. 너무 힘든 분들은 이 상태에서 무릎 뒤에 잡고 고개 접지 마시고 가슴만 살짝 올라오는 연습을 해주셔도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저도 커피 주세요. 마지막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꼭 30일 챌린지 성공하셔서 메일 보내주세요. 커피 쏠게요. 안녕. 복근 생긴 것 같은데?